영어에서 not 비교급 된과 그리고 no 비교급 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 줘야 하는데, 영어에서 not 비교급 된은 바로 뒤에 비교급을 부정하는데요. no는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합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역을 하면 돼. 이걸 이해해야 돼. 직역. 그러니까 앞에 게 주어 부분이 뒤에 거보다 더 모호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no 비교급 때는 그 정도로 단순히 이해해선 절대로 안 돼. 이건 no가 문장 전체를 다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나 뒤에 있는 그런 동사 표현, 뭐 같은 동사라면 이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다 부정하기 때문에 요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as 반대 원급 as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겠지? 이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핵심 사항이에요. 요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알겠지? 자, 우선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 Not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ot more than은 뭐야? 뭐보다 많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뭐보다 많지 않은. 가령 예를 들어서 너돈 얼마나 있어? I have not more than 100 dollars라고 이렇게 보자. 그러면은 자, 우리 100달러 뭐한 12만 원쯤 됩니다. 나는 12만 원보다 많지 않게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제 뒤져보면 맥시멈이 12만 원인 거고 그 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기껏해야 at, not은 at, 요거의 최상급 most 해서 기껏해야 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직역을 하는 거야. 그리고 not less than 하고 쓰이게 되면 이건 뜻이 뭐가 돼? 뭐보다 적지 않으니요. 너돈 얼마 있어? I have not more than 100 dollars라고 표현하게 되면 나는 100달러보다 적지 않게 갖고 있어. 그러면 미니멈이 100달러고 그 이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at least에서 이건 적어도 최소한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no more tha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no 비교급 as 반대 원급에서 그랬죠. as 뭐는 뭐의 비교급이야? many의 비교급이라고 뭐의 비교급이라 하죠. many의 반대말은 few고 little의 반대 아 much의 반대말은 littl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의미가 나오냐? only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그만큼 적단 뜻이야.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래서 단지 요거밖에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few나 little이란 말이 이게 이제 형용사로 쓰여서 셀수 있는 명사 거의 없고 셀수 없는 명사 거의 없다는 뜻도 되지만 좀 뭔가 특히 little 같은 경우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면 부정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little did I think that 하게 되면 난 did I라고는 뭐 거의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의미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쓰일 때에는 붙어서 쓰일 때나 떨어져 쓰일 때나 뜻은 달라지지 않는데 떨어져서 쓰일 때는 앞에 것이 아니다. 그건 뒤에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이렇게 된 앞과 뒤 양자 부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예문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no less than 같은 경우는 어때? no less than은 as 반대반급에서죠. less라는 것은 little의 비교급이야. 그렇기 때문에 little의 반대말은 much가 돼서 as much as죠. 알겠지? 경우에 따라 no less than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고 little이라는 것은 셀수 없는 명사에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헷갈리지 않을 거고 이게 붙어서 쓰이나 떨어져서 쓰이나 뜻은 마찬가지라는 걸꼭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또 봅시다. no fewer than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건 원리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뜻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no fewer than은 뭐가 되겠니? few는 many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as many as예요. 알겠지? 이해됐어요? No fewer than 20 people were killed in the accident. 하게 되면 무려 20명이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능 시험에 no higher than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No higher than.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No 비교급 때는 as 반대 원급에서요. high의 반대말은 low죠.
as low as요. 알겠어요? 자, we raised the price of our product no higher than necessary. 우리는 우리의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필요한 만큼 조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또 no truer than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true의 반대말은 뭐요? false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명제 배우면서 진리표 만들 때 true, false, TF 했잖아. 그러니까 no truer than이라는 말은 as false as예요. 앞에 건 뒤에 것만큼이나 틀린 거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겠죠. 자, 등등등 해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건 다 뭐냐? 요것만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문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no more 하고 than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 자, no more than 하게 되면 as few as little as요. 근데 이렇게 특히 떨어져 있을 때는 양자 부정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no는 문장 전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앞에 게 아니다. 그것은 뒤에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 마침표는 잘못 들어갔고요. The increases in skill and technology themselves have ensured no more an increase in human happiness or well-being. 기술에 있어서의 증가 자체가, 기술 자체에 있어서의 증가가 인간의 행복과 복지의 증가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못해왔습니다. 그건 academic development, 어떤 학문적 발전이 has ensured the development of a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좋은 인격의 발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 앞에 no가 쓰이면 앞뒤를 다 부정한다니까 이것도 부정하고 이것도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게 아닌데 그건 뒤에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no가 문장 전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no more than 구문이 나오면 제일 이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A whale is no more a fish than, 써보세요, a horse is.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자, no more than 구문이 사용됐다? 어떻게 이해한다? 양쪽 다 부정이기 때문에 than 앞에서 끊고 앞에 게 아닌데 그건 뒤에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럼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앞에 거예요. 그거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비유를 가져온 거야. 그리고 뒤에 동사가 부정어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no가, 자, 문장 전체를 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해되니?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건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죠.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죠. 어류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분류상으로도. 그래서 그건 마치 말이 물고기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라고, 자, 뒤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앞에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 구문을 쓰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과학과 기술 그 증가, 그 자체의 증가가 인간의 행복이나 복지의 증가를 보장해주지 못해왔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도록 보장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